신축년 조상이 많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활성화가 되면 정말 뭐 아니면 동계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근데 올해는 투자, 돈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뭐 문서 잡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축년 양띠 운세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 양띠분들의 운세를 나이별로 선생님이 좀 알아볼게요. 12지간으로 봤을 때는 순하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이렇게들 보여지는데 양띠들이 생각이 많고 우선은 속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면 거기에서 우유부단한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결정장애 이런 거 좀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원래 양띠들이 조상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거기에 올해 신축년 조상이 많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활성화가 되면 정말 뭐 아니면 동계 많이 보여질 거예요. 근데 31살 신미생은 올해도 조금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소리, 구설, 시비 뭐 이런 거 많았을 거야.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별말 한 것도 아닌데 막 따지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러는 거 많이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우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유두루 있게 좀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뭐 안 좋은 거 있다고 해서 욱하는 성질에 문서 쓰고 서류 쓰고 법원에 들락거리는 거 그런 거 조심해야지 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서 해야지 된다고. 43살 김희생 이분들은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움직인다고 보여지고 올해는 투자, 돈 빌려주는 거 그다음에 뭐 문서 잡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작년에 김희생들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그 수액 때문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가정이 행복해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어떤 뭐 병원에 오래 있다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정말 운이 안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래 죽는 수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내 몸을 먼저 챙기는 거 그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김희생들 43살 이분들은 잘 된다고 그래서 다 똑같이 잘 되는 거 아니니까 노력해야지 되고 조상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맨날 꿈만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꿈에서 좋은 꿈이다 나쁜 꿈이다 이거 가지고 본인이 촉이 양띠들이 촉이 좋아. 촉이 좋고 느낌이 빨라서 내가 하는 거를 내 촉으로 감으로 하는 거 믿고 가도 될 것 같고 뭐 55 정미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올해는 안 좋아요. 건강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6월, 7월 이 정도 돼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갖겠다, 이루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올해 되게 양띠가 이제 충이 많이 든다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뭐 사주 공부를 한 거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양띠들이 신축년 안에는 좀 자중하고 조심하고 남들하고 사업적이나 직장이나 그 다음에 가족 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조금 더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고 미리 대비를 하면 좋은 운 들어오는 거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노력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 보여지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